14선언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것으로 해서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북과 남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간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며 이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갈 때 대한 문제와 또 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것으로 해서 전체 조선민족의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민족의 하여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은 남성 보수 패당의 악랄한 동족 대결 책동으로 하여 북남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조선 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하해와 단합 그리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온 겨레와 민족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확대 발전시키려는 공화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더 늦기 전에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